네, 이데일리 TV입니다. 키다리 스튜디오, 카카오, 간만우, 동방선기, 동양생명, 하나생명, 현대바이오, 기아차까지 선정을 했고요. 한국경제TV는 카카오, 하나생명, 한국석유, HLB, 동방선기, 현대바이오, 기아차, LG전자를 꼽았네요. 매일경제TV입니다. 사조동화원, SK하이닉스, 카카오, HMM, 현대바이오, 하나생명, 동양철관까지 선정을 했고요. MTN은 카카오, 뷰노, 동방선기, 현대바이오, 한국석유, 동양철관, HLB, 기아차까지 올려갔습니다. 네, 오늘 전반적인 특징주들을 살펴봤습니다. 일단 뭐 이 중에서도 우리가 세 가지 종목 정도 큰 굵직한 이슈가 있는 걸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네. 좀 어떤 종목부터 좀 눈여겨볼까요? 네, 첫 번째는 공동으로 많이 추천됐던 종목인데 카카오를 선정해봤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하기로 결정했다고 하니까 조종장 속에서도 그나마 지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액면 분할에 대한 기대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지금 상승폭 좀 반납하고요. 지금 보합권입니다. 강보합권에서 지금 오르락 내리락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약간 힘을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액면 분할이 좀 생소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저희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이제 일명 주린이 분들도 꽤 계시니까요. 액면 분할 설명부터 좀 드려볼까요? 네, 액면 분할이 주가의 액면가를 일정 비율로 나눠서 유통 주식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래서 액면가가 만약에 1,000원짜리 주식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를 2분의 1 액면 분할로 했다고 하기로 했다고 하면은 500원짜리 주식이 두 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유통 주식 수만 늘어나는 건데요. 뭐 주식을 쪼갠다고 해서 회사의 무슨 성적이 실적이 갑자기 좋아진다거나 물건이 많이 팔리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그래서 전문가들이 이제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액면 분할은 호재도 악재도 아니다. 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카카오라는 그 종목이 액면 분할을 한다고 하니까 증권가에서 좀 분석 보고서를 냈겠거니 했는데 한 군데도 안 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전문가들은 액면 분할 자체를 정말 펀더멘탈 측면에서 접근하고 전혀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고서를 내지 않는 것으로 지금 분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회사 펀더멘탈 측면에서는 이게 뭐 호재다, 악재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시장에서는 주가가 강보합권이라는 거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런 전망을 나타내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좀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카카오가 굉장히 비싸졌잖아요, 사실. 그래서 맞습니다. 증시 좀 안 보시던 분이 또 최근에 다시 보면은 카카오가 벌써 50만 원까지 됐어? 막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아, 너무 비싸서 못 사겠다. 이런 말씀들 하시는데 이 주식을 지금 5분의 1로 나눈다고 하니까 뭐 당장 50만 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제 카카오가 한 주당 1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 같은 사람도 카카오를 살 수 있게 되는 건데 시장에서는 거래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너무 없다 싶으면은 회사 입장에서는 이 거래량을 높이려는 목적으로라도 액면 분할을 하긴 하는데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주당 단가를 낮춰서 보다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이 카카오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겠다. 좀 이렇게 공식적으로 설명을 한 만큼 일단 거래량을 늘리는 걸 목표로 했다고 보여지고요. 이렇게 주식을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접근성이 높아지는 만큼 카카오 주식을 사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뭐 주가의 긍정적인 영향을 이어받을 것이다. 좀 이렇게 전망하는 겁니다. 사실 지금 액면 분할한 대형주들이 카카오 이전에도 꽤 있었잖아요. 뭐 다들 아시는 삼성전자도 그렇고 뭐 네이버도 있었고요. 근데 이렇게 액면 분할한 종목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꼭 주가가 다 오른 것만은 아니기도 하거든요. 네, 이런 맞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좀 봐야 할까요? 네, 말씀처럼 오를 때도 있었고 내릴 때도 있었는데요. 뭐 동종업계를 보자고 하면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2018년 10월에 주식 한 주를 다섯 주로 액면 분할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와 같은 비율이죠. 그래서 당시 70만 원대였는데 네이버가 13만 원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 기대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뭐 네이버 주가 올랐었어야 됐는데 물론 지금 주가를 보면 많이 올랐죠. 그렇지만 이제 액면 분할하고 나서 한 달 뒤를 봤을 때는 그 네이버의 주가가 오히려 18% 내리는 그 결과를 가져왔었기 때문에 단순히 액면 분할로만 해서는 뭐 주가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기엔 좀 힘들 것 같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2018년에 50대 1 비율로 이제 당시 265만 원이었는데 이제 국민주가 되겠다 이러면서 당시 5만 원
기준으로 이제 액면 분할해서 한 주당 5만 원까지 내려왔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때 저도 시장 첫 개장했을 때가 기억이 나는데 거래량이 폭발을 하는 거예요. 이제 샀다 팔았다가 엄청 많이 일어나고 그랬었는데 삼성전자 역시 한 달 뒤를 보니까 오히려 3.5% 하락한 것으로 이제 집계가 됐습니다. 뭐 지금 최근 투자자들은 이거를 이제 2018년의 일이니까 이미 잊어버리고 최근에 이제 애플이나 테슬라처럼 미국에서 주식 분할 를 하고 나서 주가가 올랐던 그 사례들을 보고 카카오도 무조건 이제 분할을 하면 오를 것이다 좀 이렇게 희망을 거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뭐 결국 근데 애플이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물론 비쌌지만 워낙 또 이런 관련된 이런 4차 산업 강명 간업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가는 시장이었고 이들은 너무 비쌌기 때문에 예. 좀 그런 게 물론 액면 분할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쳤지만 액면 분할 이 하나만으로 이렇게 올랐다고는 볼 수 없다. 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카오 신주는 4월 15일에 상장된다고 하니까 또 그때까지 어떻게 수급이 왔다 갔다 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자님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네. 항상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제가 사면 다 떨어지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요. 네, 제가 기준선이에요. 친구들한테 이런 얘기 하셨었는데 카카오 네. 사실 건가요? 제가 사기 전에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네. 예, 아직 안 샀는데 10만 막상 이제 10만 원대로 떨어지면은 좀 담아봄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어쨌든 성장성에 있어서는 네. 잘 볼만한 그런 회사라고 전문가들이 많이 추천을 네. 하는 종목이기도 맞습니다. 하니까요. 아 그렇군요. 살 의향이 있으시다. 살 의향이 있다. 네, 네 사기 전에 꼭 말씀해 주세요. 네, 그때 팔려고 하시는 거죠 지금. 네, 시점을 그 잘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기아차입니다. 그래서 역시 좀 하락장에서 좀 나홀로 빛나고 있는 종목이어서. 예.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던 애플카 이슈와 다시 엮여가지고 좀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좀 이렇게 분석됩니다. 네, 사실 뭐 오늘 장 초반에 나왔던 이제 국내 한 매체의 보도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전히 전기차 생산을 포함해서 좀 넓은 분야에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뭐 네. 이런 보도가 또 나온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끊이지 않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그 보도를 급한 마음으로 이제 확인을 했는데 네. 뭐 현대차 그룹과 애플 간 협상의 정통한 한 관계자라고 이렇게 사람을 말 빌렸어요. 100% 한국인인 것 같고요. 네, 애플적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애플과 기아가 지난해, 그러니까 작년에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네. 이 전기차 등 8개 부분에서 협업을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다. 좀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이 관계자 멘트를 보면은 그 지금 전기차 협상이 난관을 겪고는 있지만 완전히 무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요. 전기차 협상이 무산되더라도 또 다른 분야에 협상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양측의 제휴 가능성을 지금 낙관적으로 본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뭐 사실 이게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정말 뉴팩트가 있냐? 전 뉴팩트는 없다고 좀 보이는데 그나마 뉴팩트가 이제 작년에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다. 근데 그 이 MOU도 사실 법적 구속력이 없는 체결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나 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어쨌든 자율주행차는 아니지만 애플과 전기차 관련 협상 진행되고 있다는 거는 뭐 새로운 팩트가 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게 또 보시는 분도 예. 많아요. 사실 이때까지 뭐 자율주행차로만 얘기됐었다가 이제 자율주행차 이제 물 건너 갔다 좀 이래서 약간 실망하시는 분도 많았을 텐데 사실 이것도 이제 좀 우리 기업을 사랑하고 좀 이렇게 한국의 경제 발전을 바라는 분들은 희망의 로 같은 걸 돌리고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지난달에 기아차 공시를 보면은 첫 번째 문장에는 그 자율주행 전기차 사업 관련해서 다수의 해외 기업들과 이렇게 협업하고 있다. 이게 첫 문장이었고 두 번째로는 그런데 당사는 애플과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 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이 긍정적인 분들이 이 두 번째 문장에 주목을 한 거죠. 두 번째 문장에 자율주행 차량 개발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고 돼 있는데 전기차는 빠져 있네? 그럼 전기차는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또 회망회로 굴려서 예. 기아차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공시를 되게 섬세하게 보니까 이 전기차라는 단어가 빠진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전기차는 협상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문장이 포함이 안 된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오늘 기사가 이제 전반적으로 막 크게 완전히 100% 뉴팩트다 이렇게 예.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언론에서 한번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오니까 수급에는 영향을 받은 것 같고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협의가 완전히 끝났다라고 그러니까요. 볼 수는 사실 없죠. 네. 사실 이때까지 봐서 그래서 2025년부터 애플카 나온다고 하니까 아직 수년이 남았으니까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또 많은 기사들이 나올지 좀 벌써부터 좀 걱정이 되네요.
사실 우리나라 기업이 이제 애플과 협업을 한다는 것 자체로는 정말 좋은 이슈가 될 수 있고 바라는 바입니다만 네. 걱정이 되는 게 이제 기아차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또 하나의 해프닝으로 끝나게 된다면 이 주가의 변동이 또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장에서 현대차 같은 경우는 2% 넘게 하락 흐름이지만 기아차는 3%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결국은 네. 이 이슈가 또 작용을 했다는 건데 네. 이전에도 이런 일이 또 겪었잖아요. 그렇죠. 그 부분이 좀 조심스러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기존에 있던 주주들 분도 신경 쓰이겠지만 또 오늘 들어가신 분도 100% 계신단 말이죠. 제 생각도 근데, 그러네요. 예. 예. 그리고 나중에 또 뭐 애플에서 한마디라도 한다고 하면은 이게 또 실망 매물이 얼마나 크게 나올 것이며 예. 좀 그런 게 좀 걱정이 되네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애플 쪽에서 나온 것은 아닌 걸로 저희가 좀 거의 99% 추측을 하는 거잖아요. 네, 이 공시 맞습니다. 자체도 그렇고요. 애플과 같은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 국내 언론 발설절하지 않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예. 직접적으로 이런 멘트를 주지 않기 때문에 애플 쪽 멘트는 아닐 것이고 이제 국내 관계자일 것 같아요. 근데 뭐 완전히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지만 예. 이렇게 또 수급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렇겠네요. 어쨌든 그동안 뭐 현대차와 기아차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물었을 때 보통 대부분의 의견이 그래도 현대차를 보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좀 의견들이 많은 편이긴 했거든요. 네네. 근데 이런 이슈가 진짜 팩트가 된다면 사실 기아차에게는 엄청난 호재가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인데 네네. 과연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수 있을지 아니면 또다시 해프닝으로 좀 주가가 출렁일지 역시나 계속해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네요. 새로운 좀 소식들이 들리면 바로바로 좀 업데이트 네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주식공장에서 빠르게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뷰노입니다. 그래서 오늘 상장한 새내기 종목이어서 좀 소개해드린 차원에서 좀 선정했습니다. 예. 뷰노 뭐 상장 첫날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어떤 기업인지 먼저 설명 부탁드려요. 네, 저도 알게 된 지 얼마 안 되는 기업인데 예. 이제 의료용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의료 데이터를 AI로 분석을 해서 진단하는 서비스를 이제 개발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의료 영역에서 AI가 이제 많이 쓰일 거라고 전망들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 병원에서 만들어지는 환자 데이터들을 모아서 이 AI가 딥러닝을 통해서 이제 특정한 패턴을 찾아내서 이렇게 좀 의료 의사들을 좀 보조해서 이렇게 진단도 내리고 좀 이런 진단의 속도를 줄이는 뭐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이쪽 모양이 이상하면 이런 병이다. 이런 병이 가능성이 크다. 뭐 이런 것들을 사진을 많이 수집을 해서 네. 그걸 이제 데이터를 특정성을 찾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빠르게 검진할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 미래의 의료 현장은 이렇게 AI가 들어갈 것이다. 좀 이런 희망 있고 실제로 지금 이 회사도 매출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관련돼서 지금 열심히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그런 회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한 지상파에서 AI와 인간이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도 요즘 또 네. 했었잖아요. 네네. 그런 거 보면 AI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꾸준히 높아지는 그런 상황인데 네. 그런 측면에서 접해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네요. 근데 네. 오늘 뷰노 같은 경우 시장 상황 참 좋지 않습니다만 2% 가까이 지금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 있어서 첫날 흐름 어쨌든 나쁘지 않고요. 네. 의료 AI 기업들 뷰노 외에도 현재 뭐 루닌치나 아니면 뭐 딥노이드 같은 경우 이제 이미 상장 절차를 밟았잖아요. 네, 밟고 있잖아요. 뷰노를 좀 바라보는 증권가의 시각도 궁금하네요. 네, 네,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기관 투자자분들 만나보면은 AI에 이제 투자 잘 뜬다고 하니까 투자를 예. 하고 싶은데 상장하는 AI가 별로 많지 않았고 뭐 비상장 중에서도 이렇게 평가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둘씩 이제 상장 시장으로 오는 분위기예요. 예. 그래서 키움증권의 보고서를 보면은 이제 올해부터 이제 뷰노가 본격적으로 해외 매출이 발생할 것이다. 아무래도 해외 같은 경우에는 국내보다 이런 그 환자 데이터에 대해서 활용을 해서 AI로 하는 거기에 대해서 열려있는 부분이어서 해외 쪽 매출이 더 기대된다고 하고요. 지금 현재 지금 뷰노는 적자 기업이긴 하지만 내년에는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 또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를 보면은 그 글로벌 AI 헬스케어 시장이 최근 연평균 45% 정도 이렇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뷰노 역시 이 성장세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좀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긍정적인 시장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코스닥에 첫 상장한 이 뷰노 앞으로의 횡보를 좀 잘 지켜봐야겠네요. 오늘 이렇게 카카오, 기아차, 뷰노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